자, 오늘은 한송정곡이라는 시예요. 한송정은 정자 이름이에요. 한번 한자를 읽어보시죠. 달월, 달월, 흰백, 흰백, 잘한, 잘한, 소나무송, 소나무송, 밤야, 밤야, 물결파, 물결파, 편안한, 편안한, 거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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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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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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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플에, 슬플에, 울명, 울명, 울레, 울레, 또우, 또우, 갈거, 갈거, 있을유, 있을유, 소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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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한일, 모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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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매기구, 갈매기구. 네. 한번 읽어보시죠. 월백 한송야하고, 월백 한송야하고, 파안경포추로다, 애명 내우거하니, 애명 내우거하니, 유신일사구를, 유신일사구를. 네. 월백이라고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죠? 흰 달은 백월이겠지요? 그럼 월백하면 달이 희다. 달이 밝아서 희다 그런 뜻이죠. 한송야 하면은 한송정의 밤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요. 한송 두 글자는 뭐예요? 찬소나무인가요? 근데 사실은 한송정이라고 이름을 붙인 의미를 가만히 보면 날씨가 추워진데도 소나무는 푸르름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 저 소나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자 이름을 붙여도 멋지지요. 한송정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한송야, 그러니까 한송정 이렇게 정자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한송정이라고 되지요. 그러니까 월백야 하면 뭐예요? 달은 밝게 밤을 비추고 이렇게 되지요. 세 글자 해석하면 이 가운데에 고유명사인 한송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럼 뭐예요? 달은 한송정을 밤에도 밝게 비추고, 직역하면 그렇죠. 그래서 밑에 이제 번역을 밤중에 한송정의 달은 희고 밝게 비추고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파안 경포추로다. 우리 댓글을 배울 때 많이 했던 거지요. 한송이 명사니까 밑에도 경포, 강릉 경포대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파안 두 글자는 어떻게 돼요? 물결이 편안해졌다. 그거는 물결이 잔잔해졌다. 물결이 일렁이다가 안정이 됐다. 그죠? 어디에? 경포호수에. 근데 가을이라는 계절이 맨 뒤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파안추 하면 어떻게 돼요? 파도가 가을에 안정이 되었다. 직역하면 그런데 파안 경포추로다. 물결은 경포호수의 가을인데도 물결은 잔잔하도다. 그럼 두 구절 해석할 수 있나요? 한송정가엔 밤에 달이 밝게 비추고, 경포대에는 가을에도 물결이 잔잔하구나. 애명 내우거하니, 내우거 해석할 수 있나요? 올래자 또우자 갈 거니까 뭐예요? 오고 또 간다.
애명, 그러니까 명, 내, 우, 거 하면 어떻게 돼요? 울면서 오고 또 간다. 어떻게 울어요? 슬프게 울면서 오고 또 가니. 뭐가 그럴까요? 갈매기가, 그쵸? 유신 일사구를. 여기 일사라는 말은 뭘까요? 일구지요. 한 마리 갈매기 그렇게 써야 되는데 사자는 모래사자지요. 즉 모래백사장 위로 한 마리의 갈매기가 오고 또 가는구나. 근데 이 갈매기는 뭐지요? 소식을 전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신자를 소식신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기 달은 밝게 비추고 물결은 잔잔한 그 경포대 거기에 그 모래밭에는 뭐라고요? 갈매기 한 마리가 슬피 울면서 오고 또 간다 이거죠. 오면서 바다 소식을 전하고 또 가면서 경포대 호수의 소식을 전한다 이거죠. 그래서 유신일사구를 그렇게 시를 쓴 건데 사실은 그냥 갈매기 오고 가는 것을 보면 올 때 갈 때 때를 알리는 소식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유신일사구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제 번역은 그냥 백사장 소식 전하는 갈매기 한 마리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보이지요? 가만히 뜯어보면은 가을이라는 게 좀 보이나요? 시기는 가을이지요. 가을 축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러기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보면 외롭다는 거지요. 이 봄에는 봄부터 여름까지는 많은 종류의 새들이 오고 가는데 늦가을까지 남아있는 것은 기러기 한 종류라 그 얘기죠. 그게 보이죠? 그러면 전체를 이렇게 보세요. 사실은 이 작가가 가만히 보고 싶은 건 뭐예요? 어쩌면 자기도 이젠 연세가 많이 드셔서 오고 가는 소식도 오고 가는 손님도 많지 않다라는 것도 나름대로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한적한 경포대 근처에 한송정이라는 정자가 그 안에 있나 보죠. 거기에 오락가락하는 갈매기처럼 자기한테도 소식이나 간간이 들려오는 손님이 이따금 이따금 찾아오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월백 한송냐 하고 파안 경포추로다. 파안 경포추로다. 애명 내우거하니. 애명 내우거하니. 유신 일사구를. 유신 일사구를. 네, 한번 읽어보시죠. 월백 한송냐하고. 월백 한송냐하고 파안 경포추로다. 파안 경포추로다. 애명 내우거하니. 유신 일사구를. 유신 일사구를. 월백 한송냐고. 월백 한송냐고. 파안 경포추로다. 안정포주
명내우거하니 유신 일사구를